예, 니콜의 맘대로 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롭게 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영어 동화책 소개, 수학 동화책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매스에 대한 기본적인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Geometry 해갖고 우리가 뭐 기하학 이렇게 말하는데요. 쉽게 그냥 오늘은 shape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shape이 다 기하학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shape에는 plain figure하고 solid figures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을 몰라서 그래요.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예! plain figure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모, 네모,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rectangle is a plain figure. 바로 평면 도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해서 배우는데 이게 바로 plain figur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olid figure는 이제 눈치채셨죠? solid figure 바로 입체 도형입니다. 우리가 많이 뭐 이렇게 말하는 입체 도형. A cube is a solid figure. 저기 하나를 큐브라고 하죠. 그렇게 solid figures and plain figures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쉐입에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각각 명칭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shapes의 plain figures를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 펜타곤 shape 알고요. 헥사곤 shape 아시죠? 다 아니지만 펜타곤 바로 오각형입니다. 뭐 미국의 국방성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나요? 자, 헥사곤 육각형이죠? 예, 영뚱한 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육각형. 그리고 다음에는 옥타곤 팔각형. 우리 팔각형도 많이 보죠. 바로 스탑 라인이 육각형이 아니라 팔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3은 혹시 아시나요? 트라피조이드. 트라피조이드 들어보셨나요? 우리 많이 보는데 이 쉐입 몰랐죠. 트라피조이드 바로 사다리꽃입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사다리꽃은 무엇일까? 트라피조이드. 아, 5학년만 돼도 이제 도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초등 5학년. 예, 예, 다음으로 갑니다. 평면 도형. 자, 이 롬버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롬버스 정말 생소한 단어인데요. 뭔지 아시나요? 예, 많이 보시죠. 바로 마름모꼴. 4변의 4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꼴을 롬버스라고 합니다. 아이들 책에는, 동화책에서는 그냥 쉽게 다이아몬드 하지만 롬버스, 수학에서는 롬버스. 계란형의 타원, 오볼. 그리고 우리 서클은 너무 잘 아는데요. 반원형, 반원은 뭘까요? 세미서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쓰이고도 유용한 표현이겠죠? 예. 로 넘어갑니다. 바로 solid figures라고 하는데 solid figure 좀 네, 입체인데 solid 이렇게 해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양들 다 나왔는데요. 이름 다 아시나요? 예, 쉽지요. 1번 cube. cube는 이미 저희 집 앞에도 cube plaza라는 네, 아트 센터가 있어요. 자, cube라는 것은요 우리가 냉장고에, 냉동고에 그 얼음 얼리는 거 그것도 큐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큐브라는 쉐입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그리고 스피어. 우리가 볼이라고 알려주시는데요. 실제로는 스피어입니다. 우리 지구도 스피어이죠. 구 형태. 그리고 우리 저 원기둥이랑 하는 것은 바로 실린더입니다. 아이들 이제 과학실험에서 실린더 길게 해서 이것이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 긴 원기둥을 실린더라고 하고요. 혹시 저렇게 긴 육각형 막대기를 뭐라고 하나요? Rectangular prism. Rectangular prism이라고 하네요. 우리 prism도 알죠? 아이들 이렇게 비춰보는 거. 나머지 우리 꽃갈코는 너무도 잘 알죠. 생일 때 많이 하는 cone shape. 이렇게 입체도 쉽지만 엄마가 간단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관련 도서로는 colorful
가지고 쉐입이 너무 잘 나와 있지요. 우리 옥타곤, 헥사곤까지 노래로도 많이들 배우는데요. 요렇게 저는 컬러주 컬러팜이 있었고요. 자, 요거 색종이로도 전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거 책처럼 만들었어요. 정말 좋아요. 근데 그거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까운데요. 자, 그리고 The Secret Message, Birthday Message인데요. 이거 캐리 칼분의 너무 재밌는 책이죠. 쉐입이 다 나오는데요. 쉐입보다도 그 내용이 생일 선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죠. 기회되면 소개해드리고요.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아주 간단한 포인트들 알아봤는데요. 엄마가 영어 동화책 읽으면서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은 포인트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요. That's all for today. 구독해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